네, 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오늘은 스마트폰으로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들을 오늘 강의할 건데요. 오늘의 강의는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의 정확한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 지금 마스크 벗었고요. 다른 우리 촬영하시는 분, 감독님은 마스크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컴맹도 2시간이면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할수 있다라는 저자예요. 네. 그래서 한국 소셜미디어 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집에서 많이 있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등등 합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타건, 뭐 어디 뭐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도 항상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홍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SNS와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요. 요즘에 뭐 배달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택배로 보내거나 등등등을 해가지고 매출이 더 늘어나는 곳들이 많아요. 네. 하다못해 그 전통시장. 네.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제 강의를 들은 여러 소상공인들이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뭐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떡을 만들어서 뭐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떡 주문이 더 늘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1분 영상 제작하는 기법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촬영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촬영.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촬영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로로 찍으시면 안 되고요. 유튜브 올리기 위해서는 가로로 찍으실 가로로 찍으실 때이 파지하는 방법들이 중요한데요. 이 많은 분들이 보면 스마트폰으로 대충 이렇게 찍어요. 대충 찍으면 흔들려요, 흔들려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은 뭐 흔들린다고 생각 안 하지만 요즘에 이 유튜브를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TV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로 요즘에 이제 집에 딱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거나 앉아서 TV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팔로 이렇게 쭉 이렇게 찍으면요, 이렇게 찍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시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매장에서 뭐 어디에서 찍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찍어요. 팔로 이렇게 찍습니다. 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네. 흔들리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큰 영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정말 영화처럼 찍는 아니면 방송국에 있는 카메라처럼 찍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뭐 전통시장에서 옆에 쫙 가게들이 있을 때쫙 찍는 돌리기 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높은 데에서 밑으로 쭉 내리는 방법. 그래서 틸팅, 네, 다운 하는 방법, 틸 다운 하는 방법, 또틸업 하는 방법들 실수로 한번 해볼 텐데요. 다 같이 스마트폰을 잡으실 때 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지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양쪽에 이, 뭐라 그러나요? 여기 어깨 쪽지? 얘를요. 딱 이렇게 고정을 하셔야 돼요. 고정.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도 쉬면 이 스마트폰이 움직여요. 네, 뭐 삼각대에 있으면 좋은데 삼각대가 없이 갑자기 찍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딱 이렇게 팔꿈치를 딱 고정하시고 숨도 천천히, 네, 뭐 길게 안 찍으니까, 네, 숨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찍냐면 우리가 우리 매장을 찍거나 아니면 뭐 전통시장을 찍거나 뭘 찍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찍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80도로 쫙 찍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팔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딱 고정하시고 허리를 돌리는 거예요. 허리를 딱. 네. 우리 왜 방송국 카메라나 영화 촬영장에 가면은 큰 카메라 달려 있고요. 거기에는 딱 이렇게 축이 달려 있습니다. 쫙. 약간 그러니까 허리를 축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180도의 공간을 찍는다. 그러면 허리를 왼쪽으로 딱 돌리시고요.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켜시는 거죠. 네, 카메라를 켜시고 동영상을 누르시는데 동영상을 딱 누르면 약간 얘가 당겨져요. 사진 찍을 때랑 다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쫙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데 그건 잘못된 촬영 기법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볼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찍으시면 찍는 방법. 자, 동영상 큐 누르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네, 마포에 있는 드림스퀘어 와가지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잘 찍고 그리고 또 아주 쉽게 편집하는 방법들을 오늘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허리로 자, 허리로 천천히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볼 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허리를 이용해서 천천히 찍으시면 나중에 이제 찍은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시거나 편집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찍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에 있는 위에 있는 높은 간판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린다. 그럴 때 찍는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찍는 방법은 우리 패닝이라고 패닝. P-A-N이랍니다. 패닝. 패닝 촬영기법이라고 합니다. 패닝 촬영기법. 네. 자, 그 다음에는 높은 데서 밑으로 내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위에 전통시장 간판이나 아니면 여러 매장 간판을 찍어서 밑으로 쭉 내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손, 팔로 그냥 이렇게 내리면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요. 그냥. 속도가 빠릅니다. 빨라가지고 어지러워요. 어지럽습니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네. 마찬가지로 이제 파지를 하시고요. 손으로. 네. 파지를 하시고. 그리고 동영상 큐 누르시고요. 허리로 내시고 허리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마포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드림스퀘어에 오늘 유튜브 강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허리로. 팔이 아니에요. 허리로. 자. Tilting down, tilting up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허리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뭐 에펠탑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롯데 타워를 가시든지 가셨을 때 찍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멋있게 찍힙니다. 그리고 간판에서 쭉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는 거는 tilting down, 위로 올리는 거는 tilting up 이렇게 천천히 팔이 아니라 허리를 올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팔이 아니고 허리로 많이 찍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찍고 옆에 지금 예, 뱃살이 빠져요. 뱃살이 빠집니다. 뱃살이.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전통시장에서 쭉 다니면서 찍거나 아니면 그 청주나 이런 데 가면 메타세콰이아 길이 쫙 있잖아요. 양쪽에 쫙 이제 나무들이 쫙 있을 때 아니면 우리 매장에 쫙 옆에 진열된 상품들이 있을 때 그때 찍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걸 돌리기법이래요. 돌리기법. D-O-L-L-Y. 돌리기법이래요. D-O-L-L-Y. 네. 돌리기법은 뭐냐면 아마 오늘 오신 분 중에 그 영화 촬영장 같은 데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영화 촬영장. 가면 앞에다가 철도 레일을 쫙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거기에 딱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앉죠. 네. 그런 다음에 그냥 퓨! 그럼 앞으로 쭉 갑니다. 철도 레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스마트폰으로도 해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자,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을 딱 가서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네. 전통시장을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이제 파지를 하시고요. 앞에 철도레일이 딱 깔렸다 하시고, 양쪽에 우리 상품들이 딱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큐! 하시고요. 앞으로 쭉 걸어가시면 돼요. 쭉 걸어가시면 돼요. 천천히. 대신 천천히 가셔야 돼요. 너무 빨리 가면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물들이요, 쫙 빨려들어요. 쫙 빨려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법들 가지고 청주 메타세카역이라든지 아니면 담양의 메타세카역이라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나무들이 쫙 빨려들어오고요. 또 상품들을 진열했을 때 이제 선반 사이를 쫙 지나가면요. 양쪽에 사물들이 쫙 빨려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할 거는 가로로 찍는다. 왜냐면 16대9로 찍으셔야지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때 16대9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요. 너무 길게 찍지 마세요. 길게. 길게 찍으면 그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짧게 짧게 찍으시는 거예요. 1분씩. 1분씩. 아무리 길어도 1분. 네? 아무리 길어도 1분이에요. 1분 찍고. 그 다음에 1분 찍고. 이렇게 찍은 거를 편집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한 30분 찍은 다음에 편집하려면 편집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요. 편집하다가. 그것도 막 어려운 거 프리미어 쓰고, 뭐, 베가스 쓰고, 거기다가 뭐 애프터 이펙트까지 배우다가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오신 젊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 나는 그래도 PC로 편집해야지.
뭐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찍은 거 스마트폰으로 주로 많이 찍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PC로 옮겨서 또 거기에 뭐 프리미어 가서 편집하고 최소한 3, 4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찍는 거예요. 그냥 찍으세요. 장비 없어도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 뭐 셀카봉 삼각대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뭐 굳이 뭐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새로 나온 그 노트 10 이상의 기종들 또뭐 아이폰 뭐몇 기종 이상들은요. 안에 있는 내장 마이크 성능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냥 찍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충분합니다. 찍고 좀 흔들린다 그러면 셀카봉 삼각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시간 날 점심 먹고 시간 날 때, 그때 한 5분 만에 편집하는 기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멸치라는 어플인데요. 멸치. 이거는 이미 디자이너들이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사진하고 아니면 동영상하고 글자만 바꾸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편해요. 저는 이거로 인트로도 만들고, 아우트로도 만들고, 범퍼 영상도 만들고, 썸네일도 만들고, 하다못해 유튜브에 채널 아트까지 멸치로 만듭니다. 중요한 건 무료예요, 무료. 무료인데 안에 있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 같이 우리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플레이스토어. 아마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셔서 멸치, 외우기도 쉬워요, 멸치. 멸치라고 치시면 돼요, 멸치. 멸치 치면은 이렇게 빨간색에 M자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KBS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 멸치로 뭐 인트로 만들고 아우트로 만드는 거 하고 또 편집하는 거 알려드렸더니 거기 계시는 그 신입사원 그 PD분들, 아나운서 분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방송국도 이제, 네, 그쵸. 우리 이제. 그래서 그 이민우님, 감사합니다. 이민우님, 멸치. 정말 유용한 어플입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로 막 인트로 만들고 아우트로 만들고 하는 거 알려드렸더니 야,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이제 KBS 방송국에 신입사원을 많이 안 뽑을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방에 이제 뭐 촬영을 가거나 뭐 했을 때, 예전에는 거 찍어서 다시 보내서 편집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편집한 거 가지고 방송국으로 보내도, 바로 그 다음, 그날 저녁 9시 뉴스 나올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그럼 멸치 한번 설치하셨나요? 멸치. 설치하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영상 제작, 편집, 사진 편집, 등등등등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몇 개만 이렇게 조정해서 그 영상 편집을 해도요, 퀄리티가 아마 프리미어나 뭐, 애프터 이펙트 쓴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설치를 딱 하시면, 네,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아이폰은 이렇게 안 나와요. 네. 얘가 국내에서 만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서, 안드로이드 폰에만 최적화되어 있고요. 아이폰은 이렇게 안돼 있어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자세하게 뭐 짤방 무슨 뭐 유튜브 뭐 썸네일 뭐 유튜브 오프닝 클로징 안돼 있고요. 아이폰은 그냥 네 개로 나눠졌어요. SNS 뭐 광고 연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저 교수님이 제 거는 다른데요. 네, 아이폰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이폰은 아직 최적화가 안돼 있다는 거 아시는데. 거기는 광고라는 데 가면 그래도 많이 있고요. 광고나 SNS 가면 여기 있는 기능들이 다 이렇게 분류는 안돼 있지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네.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유튜브에 오프닝을 먼저 만들 거예요. 유튜브 오프닝 뭐냐면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 거기에 한 30초 정도? 네. 특히 백종원 TV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먼저 이제 두 갈씩으로 앞에 먼저 쫙 이제 오늘은 뭐 이런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게 이제 유튜브 오프닝이에요. 네, 오프닝. 유튜브에서는 오프닝이 중요합니다. 딱 내가 들어왔다가 오프닝을 보니까 이거 듣고 싶어. 그러면 듣는 계속 영상을 보는 거고요. 딱 왔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튜브의 점수가 떨어지고 노출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잘 만드셔야 오프닝을 예, 쉽게 말해서 듣고 싶게끔, 혹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런 오프닝을
이제 여기 멸치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멸치에. 또 중요한 건 거기서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말로 하기가 쑥스러워, 구독과 좋아요를. 그럴 때이 오프닝에서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계속 외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외치고, 마지막 끝날 때 구독, 좋아요 외치고, 그래야지만 구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강의를 많이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구독을 안 해요. 왜안 해요? 그랬더니 구독하면 돈 내는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구독하면. 우리의 신문 구독하고 넷플릭스 구독하고 뭐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왜 프리미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독하면 돈 내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유튜브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뭐 사랑입니다. 구독해주세요. 뭐 구독하신 분들에게 어떤 이벤트 하겠습니다. 등등등 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 자, 가서 이제 다 설치가 되신 분들은 멸치 가셔가지고요. 멸치 가셔가지고 맨 위로 쭉 가시면 거기 인기가 있고 틱톡 있고 인스타 광고 연예 초대장 배경화면 짤방 유튜브 썸네일 유튜브 오프닝이 있어요. 오프닝. 유튜브 오프닝을 누르세요. 오프닝 누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제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0.00.06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뭐 6초짜리 만들겠다. 6초 만들겠다. 밑으로 내려가면 16초짜리도 있고요. 7초짜리도 있고요. 등등등등. 하나씩 가서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요즘에 맨 위에 뜬게 80년대 레트로 스타일 오프닝 뭐라고 있죠?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세요. 플레이. 아, 나 이렇게 만들고 싶다. 눌러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골라보세요. 이 중에 내가 6초짜리를 할 거냐, 16초를 할 거냐, 20초를 할 거냐 보면서 쭉쭉쭉 올리면서 하나 골라보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아, 이 영상은 무슨 영상이구나 알수 있게끔. 네. 구독과 좋아요를 여기서 영상으로 만들게끔 하는 오프닝이에요. 쭉쭉쭉 가셔서 내 컨셉에 맞게 내가 영상 편집해서 올릴 만한 거에 맞게 눌러봅니다. 눌러보시면 골랐어요, 이제. 고르면 밑에 이 영상으로 만들어볼까요? 라고 떠요. 이 영상을 만들어볼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이 영상으로 만들어볼까요? 라고 그 핑크빛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1번이라고 써요, 1번.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1번 적어주세요, 1번. 네. 내가 하나 골랐다. 하나 고르고 또 골라서 이걸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 밑에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누르시는 거예요. 네.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면 이제 위에 뜹니다. 그리고 거기 숫자가 표시돼요. 숫자가. 숫자가 뭐 1번, 2번, 3번 표시가 돼 있어요. 또 밑에 줄 가면 거기 숫자가 표시돼 있어요. 거기에서 숫자가 표시돼 있는 대로 밑에 줄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진 모양, 이 산처럼 된 모양의 사진 모양이 있으면 눌러요. 뒤에 있는 배경사진 바꿔주는 거예요. 교체라고 나오죠. 교체. 교체. 교체라고 딱 누르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폴더들이 열려요. 뭐 카톡방에 있는 것들, 사진 찍은 것들 뭐 열립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뒤에 있는 배경으로 사진 바꿀 만한 거를 교체하시면 돼요. 교체. 교체. 바꿨어요. 그리고 위에 1번 보니까 1번에 있는 요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되어 있는 걸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뭐 안양의 중앙시장이다. 그럼 안양 중앙시장 떡볶이집 오세요.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밑에 있는 펜 누르시면 펜 모양을 누르시면 글자를 바꾸게 돼 있어요. 펜 모양 누르시고 바꾸세요. 네, 그래서 뭐 안양 중앙시장 떡볶이집 놀러 오세요. 바꾸세요. 바꾸고. 또 2번도 바꾸고 3번도 바꾸고 거기에 있는 숫자마다 전부 바꾸면 위에 있는 글자들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네.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바꾸시고 그리고 다 바꾼 다음에 밑에 핑크빛으로 완료라고 누르시면 완료. 완료라고 누르면 금방 만들어져요. 촥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져가지고 위에는 광고가 뜹니다. 광고가 뜨면 무시하시고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어디로 저장이 되느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갤러리로 가시면요.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MELCHI, 인코디드. 멸치 인코디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상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오프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프닝 하나 만드세요. 네. 그런 다음에 오프닝 옆에 가면 또 클로징이 있어요. 클로징. 이 클로징도 하나 만드세요. 오프닝과 클로징을 하나씩 먼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찍은 영상을 편집하면서 오프닝 집어넣고 본 영상 편집해 집어넣고 클로징 집어넣고 저장하면 멋진 영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오프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프닝. 오프닝 만들어 보시고 클로징도 만들어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질문하시고요. 정말 제가 찾은 어플 중에서 멸치 어플이 정말 좋아요. 초보자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멸치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기관에서 그 중소기업 제품 그 홍보 뭐 영상 공모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멸치랑 잠시 후에 배울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 딱 해가지고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공모전을 냈는데 제가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네. 네. 그 안에는 카피가 중요하거든요. 카피와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가, 그걸 제가 만들어서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때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멸치 안에 뭐 음악도 제공되죠. 저렇게 재미 아주 멋진 폰트도 제공되죠. 또 중요한 단점은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해요. 기성복이에요. 기성복이에요. 이미 디자이너들이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글자랑 이미지만 바꾸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바꾸고 싶으면 다른 것들로 또 가셔야 되겠죠.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셔야 되고, 이거는 초보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성복에다가 글자랑 이미지만 넣으면 된다. 그래서 글자 크기나 이미지 사이즈 못 바꾼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프닝과 클로징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클로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그 영상을 편집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자, 가보면요. 우리 가장 전 세계 사람 중에 한 그 20% 정도가 이 키네마스터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1년 한 번씩 미국의 소셜미디어 컨퍼런스를 가는데요. 컨퍼런스에 가면 외국 친구들이 이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편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키네마스터에 관련된 편집하는 기술들,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나중에 또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키네마스터를 활용해서 아주 쉽게 편집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멸치로 오프닝, 클로징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나 우리 아이폰에서 하는 그쵸, 앱스토어 가셔가지고요. 키네마스터라고 치시면 요 K자, 네, 동그란 모양 K자가 뜹니다. 네, 그거 쓰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 가서도 이제 유튜브 특강들 하는데요. 네, 특강들 하는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어려운 거 막 쓰다가 키네마스터 알려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세종대학교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한 3주간 진행을 했는데 그때 키네마스터도 알려드리고 프리미어도 알려드리고 또 곰믹스 프로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교수님 저 그냥 키네마스터로 할래요 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아, 키네마스터를 왜? 편하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 찍어서 편집할 수 있는 아주 편한 툴입니다. 자, 그러면 키네마스터 설치하시고 열기 한번 하세요. 열기. 네, 열기. 키네마스터 열기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쭉쭉 넘겨서 시작하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딱 뜹니다. 이런 창이 떠요. 네, 이런 창이 떠요. 정말 편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료예요. 무료. 네, 무료로 쓰시는데 무료로 그냥 쓰면 이제 단점 뭐냐면 오른쪽 위에 이런 키네마스터 로고가 떠요. 이렇게. 네. 로고를 지우려면 프리미엄 사용자 눌러가지고 한 달에 25,000원인가 내면은 이제 로고가 지워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에셋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더 좋은 음악이나 더 좋은 이미지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나는 그냥 무료로 쓰고 싶다? 그냥 쓰셔도 돼요. 네. 그냥 무료로 그냥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저 키네마스터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몇 년째 계속 무료로만 쓰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용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자, 가서 이제
새로 만들기라고 누르면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라고 누르시고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면 여기에 이제 화면 비율이 나옵니다. 16:9는 유튜브에 올릴 때 16:9. 그 다음에 9:16은 틱톡에 올릴 때 틱톡에. 옆에 있는 1:1은요 인스타그램을 1:1. 네. 세 가지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16:9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다음 누르시면 다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폴더들이 열려요. 폴더들이. 그 중에 카메라 폴더에 가서 내가 편집할 영상을 터치하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터치하면 뚝 떨어져요. 뭐 사진을 넣던 영상을 넣던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 카메라 있는 거 말고 나 유튜브에 다른 거 있는 거 다른 거 그 카메라 말고 그 뭐 카카오톡에 있거나 밴드에 있는 걸 찾아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엔 화살표죠. 화살표. 화살표 누르면은 다시 또 일로 돌아갑니다. 누르면 다른 폴더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터치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영상을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멸치 아까 오프닝 찍은 걸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멸치 오프닝 있는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본 영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멸치로 가서 클로징 넣은 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멸치로 만든 거 집어넣고, 카메라 찍은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클로징 집어넣고 한 다음에 편집을 한번 해보는 거죠. 편집을 해보는 겁니다. 네. 다 영상 집어넣은 다음에 오른쪽 위에 가면 요 체크 표시나 X표가 있을 거예요. 체크 표시나 X표. 이걸 누릅니다. 누르세요. 네. 누르면 이렇게 이제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요 화면에서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큰 화면에 보면 이제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보이고요. 오른쪽 가면은 조그 셔틀이 보여요. 조그 셔틀. 보여요. 우리 게임하는 조그 셔틀 보입니다. 네. 운전대처럼 생겼죠? 네. 가운데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요 미디어. 얘 누르면 여기서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을 넣을 수 있는 게 요 미디어에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오디오. 오디오는요, 음악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배경음악들을 넣을 수 있는 오디오예요. 밑에는 음성. 음성은 내가 실제로 더빙할 수 있어요. 더빙.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제 전통시장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제가 안양중앙시장 소개를 한다. 우리 이제 그 가면 우리 이 순대골목에 갔다. 그래서 찍었어요. 촤악 찍었는데 너무 잡음이 막 들어가. 잡음이 들어가. 그럼 거기서 거기 들어가는 음악들을, 음원을 다 지우고요. 내 멘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밑에 있는 음성. 음성 마이크를 누르시고요. 시장 누르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중앙시장 순대골목에서 순대곱창을 판매하고 있는 젊은 청년 소상공인 강철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찍은 것들에다가 더빙을 하는 거예요. 더빙 하시면 돼요. 음성 더빙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레이어. 레이어 누르는요. 레이어에서 뭐냐면 자막들 넣는 거예요. 자막. 영상 편집할 때 자막들을 안 넣어주면 사람들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스마트폰, 뭐 카페에서 뭐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 지하철 타고 한번 본다든가 그러면서 그날따라 또 이거 안 갖고 와서 이어폰을. 그랬을 때 그냥 봅니다. 그냥 봐요. 네. 그랬을 때 여기는 자막들이 예능 자막처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막 넣는 방법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이어 누르시고요. 레이어. 레이어 누르면 레이어는 부채꼴 모양의 뭐가 떠요. 자, 네. 그 중에 T라고 넣으면 텍스트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돼요. 네, 여러분 안양중앙시장 순대골목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쓰시면 돼요. 쓰고 글자도 옮기시고 키우고 글자의 색깔은 오른쪽에 위에 있는 요 네모난 가위 오른쪽에 보면 네모난 박스로 바뀌었어요. 네모난 박스 눌러서 색깔도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위 옆에 AA 눌러가지고 글자 폰트. 네. 스마트폰 어떤 기종 쓰냐고요? 저는 최신 기종 써요. 네, 울트라. S21 울트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거 제가 그 유튜브 리뷰어예요. IT 리뷰어라서 삼성에서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언박싱 할 때 저한테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언박싱하고 한 1년 쓰고 또
또 신기종 나오면 새로 받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울트라가. 네. 이게 발열이 심합니다. 발열이 심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AA 눌러서 글자 폰트도 이쁜 것들 뭐 배민체, 무슨 체, 뭐 카페24체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요. 여기 인 애니메이션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글자가 깜빡깜빡 되는 거. 또 밑으로 쭉 내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예능 자막 쓸수 있는 게 자막들을 예능 자막처럼 예쁘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배경음악 넣는 방법. 배경음악. 네, 음악 넣는 방법. 오른쪽에 오디오 누르시면 돼요. 오디오 누르세요. 오디오. 오디오 누르고 쫙 가서 이제 오른쪽 위에 가면 요 집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집 모양 생긴 거. 여기에 가면 여러 가지 에셋들이 많아요. 뭐 옆에는 음악 에셋, 효과음, 뭐 와! 하는 효과음 에셋, 또 옆에 가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 에셋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집 모양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무료로 된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집 모양 누르면 음악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장르들이 쫙 떠요. 뭐 팝, 뭐 댄스, 뭐 장르가 뜹니다. 그러면 내이 영상에 맞게끔 음악을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음악 들어보시고 다운로드 하면 음악이 딱 들어갑니다. 음악이 들어가요. 자, 뉴스 인트로, 뭐, 시크릿 가든 뭐 떠요. 또 효과음 가서 와우 하는 것도 좀 다운받으시고, 네.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작권 무료예요. 저작권을 키네마스터에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좋은 음악들 무료 있는 거 들어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딱 뜹니다. 쫙 떠요. 뜨면은 나 여기다가 여기 배경음악으로 엘레강스라는 음악을 넣고 싶어. 그러면 곡목 쭉 나온 것 중에 엘레강스라는 걸 터치하시면 오른쪽에 더하기가 떠요. 더하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많은 분들이 어머 교수님 저는 왜 음악이 안 떴어요? 막 그러는데 꼭 더하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더하기.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음악이 딱 들어갑니다. 음악이 들어간 건 밑에 민트색으로 쫙 표시가 돼요. 표시가 딱 됩니다. 그 음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하기 안 누르면요. 민트색 표시가 안 돼요. 음악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음악이 딱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한번 플레이 시켜보는 거죠. 플레이. 플레이도 시켜보고 그런데 음악이 너무 크다. 네, 음악이 크다. 그러면 음악 있는 버튼은 음악은 밑에 민트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막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음악을 줄이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밑에는 음악을 내가 너무 커서 내 목소리랑 겹쳐가지 안 나온다. 그래 음악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악을 줄이는 방법은 밑에는 민트색을 터치. 터치하시면 터치. 터치하면은 요런 게 떠요. 음악을 터치하면 밑에는 민트색 터치하면 뜹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면 요 스피커 모양 뜨죠? 스피커 모양. 스피커 모양을 누르시면 돼요. 네. 누르면 이퀄라이저가 뜹니다. 이퀄라이저가 떠요. 그래서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쫙 20으로 줄이면 음악 소리가 잔잔하게 깔립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러면 여기에 영상 올린 거를 딱 누르시면요. 마찬가지로 또 스피커 모양이 떠요. 누르시고 얘를 100을 200으로 올리면 돼요. 그럼 내 목소리는 커지고 음악은 줄어들고 그래서 음악은 잔잔하게 깔리면서 목소리를 나오면서 그리고 멋지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냥 평면적으로 자막을 넣지 말고 네 아까 자막을 이렇게 좀 이렇게 멋지게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도 넣고 색깔도 바꾸고 해서 눈에 확 띄게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어떻게 저장? 저장은요. 오른쪽 위에 가시면 네모난 박스에 하늘로 화살표가 있는 게 보여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장하는 거를 까먹어요. 여기 저장인 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은 바로 네모난 박스에 화살표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다.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눌릅니다. 누르면 밑에 저장이라고 돼 있어요. 네, 저장. 저장이라고 누르고 저장. 저장이라고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료 버전이니까 뭐 무슨 뭐돈 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건너뛰기 오른쪽에 있는 건너뛰기 밑에는 저장 누르시고 오른쪽에 있는 건너뛰기를 누르셔야 돼요.
건너뛰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쫙 빨간색 바가 쫙 움직입니다. 네. 영상이 길면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네. 영상이 짧으면 금방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 기종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은 좀 좋은 것들로 바꿔라. 24개월 할부를 해서라도 좋은 것도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무슨 경쟁력이냐? 나는 뭐 이게 그 2년 안 돼가지고 그냥 씁니다 그러면 이거 저장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편집하는데 막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좋은 기종으로 바뀌면 요거로 잘 찍어가지고 또 이거로 찍으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끝까지 쭉 갔어요. 네, 쭉 가면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화면은 작아요? 무슨 얘기죠? 화면이 작다는 얘기가? 네, 우리 제이 저스티스님 화면이 작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저 키네마스터의 화면이 작다는 얘기죠? 네, 화면이 그러면 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그 태블릿으로 하시면 돼요. 강의 메인을 크게 해주세요. 네, 우리 감독님 강의 메인을 좀 화면을 크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저스티스님은 요거를 더 잘 아시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에서요 최재용 키네마스터라고 치면 제가 올린 영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스마트폰을 그대로 캡처해서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캡처해서 화면 녹화했기 때문에 더 잘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화면이 작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태블릿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방법. 네. 줌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줌 사용하시는 분들은 줌을 연결하셔가지고요. 줌 연결하셔서 스마트폰으로 화면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 이만하게 뜨겠죠. 그럼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이거로 딱딱딱딱 편집하면 편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런 그 영상 편집하는 회사에 갔는데 거기 있는 감독님이 아니 키네마스터를 쓰더라고요. 화면을 크게 키워놓고 어떻게 하나 해봤더니 스마트폰을 이렇게 PC로 연동시켜가지고요. 거기서 편집을 막 하더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키네마스터 편집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대충 자막 잘 집어넣고 뭐 음악을 잘 넣고 등등등 해서 올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대충 올려도 자주만 올리면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정보성이 있고 재미가 있고 라고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저장된 거는 스마트폰에 갤러리 가면 엑스포트란 폴더에서 지금 바꿨어요. 키네마스터란 폴더가 생깁니다. 네, 요즘에는요. 키네마스터란 폴더가 생겨서 그 안에다가 저장된 걸 보시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어머 잘못된 게 있어.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디로 가면 남아있냐면 여기 가면 키네마스터 다시 들어가면요. 요 밑에 내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눌러서 다시 편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당분간은 보관이 돼요. 키네마스터의 클라우드에 당분간 보관이 됩니다. 네. 하시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제 끝나갈 시간이 막 돼가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올리는 방법은 유튜브 어플 가셔가지고요. 유튜브 어플 가셔서 유튜브 어플 누르시고 밑에 더하기 누르시고 동영상 업로드 네 누르신 다음에 밑에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네, 제목에다가 뭐 제가 안양중앙시장 계속 얘기하는데 안양중앙시장 순대골목 뭐 무슨 순대 곱창 놀러오세요 라고 제목 쓰시고요. 설명에다가 거기다가 전화번호, 예약 전화번호, 뭐 주문 전화번호, 뭐 배달 전화번호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순대곱창을 집에 가져가서 다시 뭐 데펴 먹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야채를 집어넣고 더 만드는 방법, 또 재밌는 방법들, 또 여러 가지 뭐 카레를 집어넣는 순대곱창, 뭐 다양한 기법들을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려보세요. 그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거 보고 주문도 할 거고요. 또 요즘에는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해봤는데 포항의 물회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그래도 지방에서 안양 중앙시장에 예를 들어 뭐 순대가 아주 맛있다는데 이거 부산에서 먹고 싶다. 주문하면 탁 이렇게 냉동해가지고 아이스박스 넣어가지고 부산으로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받아야지만 이제 시간을 보내겠는데요. 이제 질의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이야기도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스트스님은 이해하셨죠? 강의 메인을 크게 화면이 작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엑스포트에 그 키네마스터란 폴더에 가셔서 유튜브에 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를 언제 올리느냐? 요 시간대에 올리면 좋아요. 네, 요 시간대. 아침 7시, 9시 사이에 올리고 저녁에 5시, 8시 사이에 이때 올리세요. 그러면 주부님들이 이때 많이 보거나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보거나 출근해가지고 근무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많이 보더라는 얘기죠. 네.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올리시거나 뭐뭐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올린 다음에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린 다음에 누가 댓글 달았나. 지금도 보면 댓글 달았나 그러면 저스티스님이나 아니면 SSTNT님이냐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올린 다음에 채팅창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누가 질문을 했던 거를 보시고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바로 유튜브를 통한 홍보고 SNS를 통한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 것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네, 복습을 해보면 스마트폰을 타지할 때 이렇게 딱 고정해서 파지를 한다. 그리고 찍을 때는 허리를 이용해서 찍는다. 허리를 이렇게 허리를 네, 허리를 이용해서 찍는다. 그리고 허리 운동도 되고 좋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팔로 내리는 게 아니라 허리로 내린다. 허리로 쫙 허리로 내린다. 네. 부드럽게 찍힌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돌리기법. 네, 우리 뭐 시장 통해서 쫙 천천히 걸어가셔야 돼요. 천천히. 물론 이제 뭐 짐벌 같은 거 사가지고 사용해도 좋지만 아, 귀찮아요. 짐벌도 있는데 뭐 스마트폰 연결해가지고 귀찮아요. 네. 뭐 주머니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찍고 편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멸치에 가셔가지고 멸치. 아, 멸치에 가셔서 인트로 영상, 오프닝 영상, 클로징 영상 만들어서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키네마스터로 가셔서 오프닝 집어넣고 내 본 영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클로징 영상 집어넣고 그리고 편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자막을 예능 자막처럼 자세하게 집어넣어준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음악도 또 잔잔하게 집어넣던 신나게 집어넣던 집어넣는다. 또 내 음성으로 멘트를 한번 집어넣는다 등등등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하시고 나서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좀 하오나 편집이 좀 부끄럽더라도 유튜브에 그냥 올리세요. 네. 제가 그래서 강의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렸는데도 막 몇만 명의 구독자와 그 다음에 막 몇백만 명이 보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성호육묘장이라고요. 성호육묘장이라고 한번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 계신 60대 아저씨가 그냥 앉아서 찍어요. 이렇게 앉아서 찍고 아니면 사모님이 찍고 편집 안 하고 하루에 4개씩 올리면 4개씩. 파를 보관하는 방법, 뭐 고구마를 찌는 방법, 뭐 옥수수를 뭐 하는 방법 이런 정보성 있는 것도 올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몇백만 명이 봐요. 보고 어머 저 옥수수 사고 싶어요 주문하기도 하고 등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로 뭘 할 때는 편집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안에 있는 컨텐츠가 정보성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럼 사람들이 보고 어머 밑에 보니까 설명에 전화번호 있네? 전화해서 주문하고 또 스마트 스토어 있는 분들은 거기다 URL 집어넣으면 스마트 스토어 눌러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주문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폰으로 영화처럼 편집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하고 유튜브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천!